빛바라지 않는 광채를 머금고 있는 경우 소지섭이라는 이름은 도시의 밤을 비추는 달빛의 우수, 그리고 빛나는 태양의 싱그러운 열정을 동시에 품고 있다. 수많은 별들이 뿜어내는 오색 찬란한 광채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찾아 자유로운 방랑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소지섭에겐 세상의 수식어로 수식되지 않는 유일함이 있다. 말 없이 세상을 응시하는 고요한 시선.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림자까지도 쓸쓸할 것 같은 남자. 소지섭에게는 세상의 짙은 우수와 깊고도 진한 고독, 그리고 잿빛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는 외로운 방랑자의 향내가 난다. 조각 같은 실루엣과 표정이 풍부한 다부진 인매, 그리고 깊은 눈매로 과묵한 진심을 보여주는 배우. 그 중에서도 소지섭을 규정하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눈빛이다. 소지섭 씨의 눈빛은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 있고 좀 도시의 방랑자처럼 좀 약간 외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너무 강렬해가지고 빠져들 것 같아서 많이 떨려서 저도 연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상당히 묘한 눈빛이에요. 날카롭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는 연민까지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거든요. 부드러운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그 날카로운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또 그 눈빛에 대해서 나온 카리스마 같은 거. 부럽죠. 선배가 봐도 부러운 건 사실이니까요. 부럽죠.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건 비단 눈빛만이 아니다. 가비드상을 연상케 하는 근육질의 몸 역시 닮고 싶은 매력이다. 순정만에 나오는 그런 왕자 같은 몸이죠, 사실은. 일명 그 막 간지난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일명. 뭘 입혀도 너무 멋있고 스타일이 너무.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뭐 거기다가 또 얼굴 작죠, 눈빛 살아있죠. 손발 길쭉길쭉하죠.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저도 소지섭 씨보다 키도 커요. 86이고. 네. 몸무게 102kg죠. 얼굴 크죠. 뭘 입혀도 간지 안 나죠. 어떤 옷을 입어도 훌륭한 오브제가 되는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 그가 입으면 뭔가 다르다. 공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남자. 무한한 변주로 소지섭 다음이란 절대 마법을 만들어내는 패션 리더. 그의 패션은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 이 의상은 이 친구 입었을 때 지섭이스러움, 뭐 지섭이 다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배용준 씨도 그러시고 송승헌 씨도 그러시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변화를 굉장히 즐겨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을 해서 그걸 좀 빈티지스럽게, 그리고 좀 오래 입은 듯한 느낌을 오히려 만들어서 입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이 친구는 멋을 아는구나. 태가 굉장히 잘 사는? 태가 멋있는 배우. 평소에는 스타일이 청바지에다 좀 붙는 스타일의 티셔츠에다 머리도 굉장히 간단하게 모자 쓰시고 다니시는데, 오히려 그런 걸 입었을 때 남들과 차별되는 그런 속된 말로 간지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평범한 의상도 특별하게 만드는 소지섭 패션의 활용 점정은 모자.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모자도 그가 쓰면 훌륭한 소품이 된다. 헌팅 캡, 뉴스보이 캡, 중절모, 심지어 깃털 달린 모자까지. 옷장 하나를 온전히 차지하는 모자는 무한대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모자나 액세서리는 그 어떤 평범함을 특별하게 바꿔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지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잘 입는 흔하게 입는 청바지와 티를 입고도 모자나 액세서리도 굉장히 특별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무채색 표정. 소지섭의 따뜻한 속내는 딱딱한 표정에 갇혀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을 어색하게 만든다. 낯을 엄청나게 많이 가려요. 누구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고 내가 뭐 되게 좋은 형이야. 뭐 되게 좋은 선배고 뭐 하시는 분이고 뭐 대화 좀 나눠. 아, 예.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진전이. 소개해주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면 어쩔 줄 모르고. 예, 그럼 혼자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나가고. 과묵하지만 오래 묵힌 된장처럼 친숙한 이들에게 보여주는 소타랑 웃음. 이게 그의 진짜 백의 모습이다. 대본 연습을 하면서 처음 뵀어요. 지섭이 형. 근데 저 얘기는 많이 들었죠. 무뚝뚝하다. 말이 없다. 그래서 네가 말을 좀 많이 하라 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뒤에 전혀 그러지 않고 너무 좋고 너무 말도 없고 수다쟁이에요. 저희 둘이 만나면 수다만 떨고 굉장히 좀 장난꾸러기예요. 장난도 많이 치고요. 말도 많고 굉장히 따뜻한 남자예요. 이런 분이셨나? 되게 순수하시더라고요. 장난치시는 모습이.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카트 잡고서 막 울면서 달려가는 씬이 있는데 그때는 소지섭 씨가 타 있지 않고 카메라 때문에 뒤에서 이제 숨어 계셨거든요. 대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울면서 막 뛰어가니까 뒤에서 지영아 나 여기서 떠올리면서 장난쳤다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는 배우. 그는 자신이 만든 요리로 먹는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소박한 요리사다. 혹시 닭가슴살 떡볶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떡볶이에 닭가슴살을 넣고요. 파를 안 넣습니다. 스태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안 넣고 꿀을 넣습니다. 요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도라고 하죠. 왜? 네, 작은 칼을.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작은 칼을 쓰니? 그랬더니 큰 칼은 무서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 깎는 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리를 하더라고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은 닭가슴살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소지섭. 그는 닭가슴살 한 가지만으로도 2시까지 요리를 할 줄 아는 치킨 마니아다. 혀끝을 자극하는 조미료 대신 꿀과 파프리카로 맛을 내는 웰빙 요리사. 먹는 사람의 취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요리법이 달라진다는 그는 진정 먹는 즐거움을 아는 식도락가다. 그에겐 음식 말고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인천에 간 적이 있는데 카메라를 갖고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 수동 카메라를 갖고 왔고 그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좀 생각했을 때 배우니까 좀 좋은 기종 쓰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수동 카메라였어요. 완전 그래서 왜 이 수동 카메라를 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배워서 좋은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지섭 씨가 배우를 안 했으면 저와 아마 경쟁자가 되지 않았을까. 지섭 씨가 이 사진 찍히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찍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찍고 있을 때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잠깐 달라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막 이렇게 찍으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진전도 나중에 하지 않을까.